벌써 분위기 좋아요. 여기서 텐션만 올리고 난리 났습니다. 자, 이분들 덕분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다시 한번 축구의 열기가 뜨거워지길 바라면서 자, 소개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새 축구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선영 씨, 에바 씨, 아이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예쁜 분부터 소개할게요. 어, 진짜요? 아니, 본인 아, 네. 알아서. 예,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예. 그냥 제일 나이 많은 손으로. 예. FC 블라방의 주장인 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국에서 왔지만 이젠 한국 아줌마 FC 월드 클래스의 주장 에바입니다. 에바. 네, 안녕하세요. FC 구척장신에서 골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린입니다. 세 분 다 컬투쇼가 처음이세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되게 좀 설레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박선영 씨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저는요, 그 처음 데뷔할 때 영화 때문에 그 라디오 방송가서 홍보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와, 그럼 진짜 오랜만이시네. 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요. 아, 이렇게 스튜디오 넓은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여기는 저 특별히 특설 스튜디오라 관청객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는 1층에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 여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를 몰랐어요. 거의 한 10년 다 돼갑니다. 1층에다 만든지. 어, 지하에는 이따가 다시 올라왔는데 에바 씨도 어때요? 네, 너무 신나요. 저는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오, 진짜. 왜 처음 왔는지 더 일찍 불러주셨어요. 아, 그게 미안해요. 예. 잘못했네. 네. SBS 예능은 하시니까 이제 걸투쇼가 불. 아, 좋아요. 그러네. 아이린 씨, 자, 잘 보고 있습니다. 골프가 잘 보시던데. 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 축구 선수로는 처음 나옵니다. 네, 네, 모델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할 때 많이 이제 라디오 했는데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팬이어서가지고 아, 되게 콘티스를... 좋아했어요. 아, 네, 지금 아빠가 미국에 인싸네, 인싸. 네, 아빠가 인싸예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어.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 나온다 그래가지고. 와, 네. 아니 근데 세 분은 실제로 보니까 세 분 다 그냥 구척장신 팀 같아요. 아. 왜 이렇게 키들이 다 이렇게 왜 이렇게 크세요? 그쵸, 키죠. 어. 근데 아이린 네, 씨가 더 크죠. 워낙에 아이린 씨 제일 크고. 네, 네. 아이린 씨 키가 몇이세요? 제가 177 정도 돼요. 와, 네. 177이면 거의 여자로 따지면 남자로 따지면 저 정도 아닙니까? 여기 187. 네, 187.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남자로 따지면. 네. 몸무게도 187 비슷하다고. 그 농담이에요. 예, 네. 진짜죠. 누가 지금 진짜 잘했죠? 어, 나 진짜 줄 알았어요. 저도 잠깐 생각했어. 18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187cm짜리의 그 정육면체가 돼야죠. 그러면 그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3일체 혈압까지 하면 3일체 딱. 그러면 냉장고 사이즈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180cm면 냉장고. 와, 그러잖아요. 여기 골 때리는 그녀들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네. 우승팀이 정해졌죠, 드디어. 정해졌죠. 네. 차, 축하드립니다, 박선영 씨. 감사합니다. 네, FC 블라방 최종 우승. 감사합니다. 아니 뭐 독보적인 우승 후보였긴 합니다만은. 아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우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최소 20년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20대하고는 저희가 거의 2, 30년 차이 나요. 나이가 그렇지만 체력은 박선영 씨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제일 좋아요, 진짜. 진짜로. 언니의 킥은 정말 달라요. 제가 이제 몇 팀, 여러 팀 이렇게 골키핑 할 때 막아봤는데 다르죠. 언니의 볼 스피드는 장난 아니에요. 선수급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순간이동이요, 순간이동. 갑자기 없어져요. 수비하고 갑자기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하고 계시고. 저도 막고 있었는데 이미 뒤에 들어가 있어요. 어머머. 언제 왔지? 이러면서. 스피드 빠르지. 축구는 또 빠른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또 네. 너무 파워가 좋으니까 슛도 네네.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축구 연습보다는 개인적으로 개인 그 운동 그러니까 PT를 되게 더 많이 했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기술은 이제 다들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하도 집중 마크를 당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개인 PT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잘못됐군요. 제가 PT를 하다가 축구 시작해서 축구만 하고 PT를 이제 안 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몸싸움에서 그러면 네. 밀린다고. 아. 완전히 거의 그때만큼 운동선수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시즌 끝나도 그래도 운동 열심히 저도 뭔가
필라테스를 하면 더 유연해지길 위해서 공을 더 잘 맞길 위해서 필라테스가 또 근력이 있어야 되는 운동이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 대화죠 지금. 오늘은 다 선수로 나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 아, 우리 이천수 감독이 안 그래도 그 골 때리는 그냥 홍보하러 나왔었어요. 컬투쇼에. 네. 아, 출연해서 팀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가셨는데. 네네. 감독님은 어때요? 선수들이 보는 감독은 어떻습니까? 아, 원래 저 우리 이천수 감독님이 또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본인이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은 본인은 잘하는데 감독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예,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본인은 왜 되는데 왜 안 돼 막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이 잘해서 이렇게 집중 마크 되는 거를 많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누나 이렇게 올 거니까 누나 이거 생각하고 움직이시라고. 그리고 세트 플레이도. 대부분 이제 보통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한테 맞춰주셨어요. 맞춰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해봤어요. 그래갖고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을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맞춤 감독이었네. 진짜 맞춤 감독이셨어요. 잘하셨네 보니까. 네. 클래스가 다르죠. 역시 뭐 국대 선수들인데. 우리 최진철 감독님 어땠어요, 최진철 감독님? 최진철 감독님은 사랑이죠, 진짜. 최진철 감독님은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가 진짜 감독님 위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일럿 때 제 하위 감독이었거든요. 꼴찌 감독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된다. 그래서 3, 4위전 때 꼭 이기고 싶었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감독님 위해서. 아, 여긴 진짜 더 그러니까 우리 아이린이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감독이 두 분을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만나보셨잖아요. 그럼. 네, 사실 파일럿 때는 최진철 감독님을 너무 짧게 봐서 사실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편이 됐을 때도 감독님이 바뀌었을 때 너무 좋았지만 최진철 감독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가 꼴등을 해가지고 파일럿 때도 이번에도 아쉽게 4위를 했지만 그래도 최영순 감독님도 너무 이제 잘 챙겨주시고 뭔가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 됐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되게 아끼고 몸도 사리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아쉬웠어요. 또 4위 해가지고. 저는 감독님들이 그냥 예능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선수들보다 더 오히려 더 진지하게 하시죠. 진짜 진지하게 감독님. 그리고 선수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진짜 감독님들이 예능으로 하셨어요. 오죽하면 이천수 감독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난 카메라가 돌아야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니 그게 카메라 상관없이 진짜 더 열심히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선수들도 처음에 나 그거 컨셉 보고서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예능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거.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저희 죽기 살기 했어요. 왜 그러세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언니는 처음부터 죽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당연하지. 저는 왜냐면 저희는 분명히 예능으로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맞아요. 살살 하면 돼. 근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니, 우리 신봉선 씨가 이제 여기 스페셜 DJ로 목요일 날 오셨었잖아요. 근데 다리를 늘 어디 교수를 하고 오고, 그렇지. 어디가 뭐 발톱이 빠지고, 막 계속 야 이렇게까지 할 거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선배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영이 언니 막으려면요. 막. 오나미 씨 저 김민규 다 부상당하고 뭐 다 어디 아 이러고 당기고. 먹방 끝났는데 갑자기 어디 간대? 어디가 이 시간에 그랬더니 축구하러 간대 연습하러.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개인 플레이가 뭐 하면 되는데 이건 팀 플레이라 서로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팀에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개인 훈련도 막 다 하고 하더라고. 네네. 그렇죠. 개인도 하고 이제 팀으로도 맞춰가고. 와, 네. 지금 우리 에바 씨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11년 됐습니다. 애가 지금 몇 살? 9살, 6살. 아들 아들이에요. 애 손이 좀 많이 갈 텐데 엄마 손이. 좀 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애들 봐야 될 때는 데려갔어요 연습. 같이 하면 되지 남자애. 네, 같이 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애기들. 같이 했는데 첫째는 저보다 잘해요. 축구를 저보다 잘하고 둘째는 엄마 수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해야 돼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지적하면서 저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막 친구들이랑 축구 차고 하는데 나 우리 엄마랑 축구하러 가 그래서
그래서 엄마랑 축구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엄마 축구하는 거 봤어. 그랬구나. 우리 아이린은 연습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팀이 꼴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이제 정규편이 됐을 때도 진짜 성장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에 책임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진짜 주 6일씩 5일씩 했어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진짜 그러니까 국적장신이 네. 아마 저희 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달라진 팀이에요. 아, 전하고 후가 완전 다른 팀이에요.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저도 저희도 진짜 처음에 구체장신 경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와우, 저렇게 바뀌었어 저 팀이? 신체 조건이 네. 워낙 좋으니까 좀 바뀌니까 네. 바로 나오는 거구나. 네. 아, 그래도 워낙에 모델을 하시니까 말랐잖아요. 네. 힘이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극복을 했더라고요, 스피드로. 아니,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하니까 힘이 있어. 너무 강해. 몸싸움도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힘이 네, 몸싸움도 잘하고 이제 승부력이 모델들이 이제 처음 모여서 저희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뭐 이기건 지건을 떠나서 이제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진짜 그런 열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대단해. 모델들이 네. 이렇게 잘 모일 기회가 별로 없죠. 네, 왜냐면 뭐 쇼도 혼자 걷고 뭐 화보도 혼자 찍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선후배 사이도 뭔가 그런 틀이 깨면서 뭔가 팀 스포츠가 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경기 중에 한혜진 씨가 머리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맞아요. 아이고, 지금 어때요, 네. 우리 한혜진 씨?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고 다행히 심한 부상 뭐 이런 거 없고 아까도 이제 샵에서 보고 인사하고 그랬었구나. 네. 아, 진짜 한혜진 씨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승부욕이 엄청나시더라고 한혜진 씨도. 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주장인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주장들이잖아요. 네. 진짜 그게 되게 큰 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도 아픈 티를 못 내요. 왜냐하면 시합 중에 제가 넘어지면 다들 그 제가 진짜 김민경 씨랑 따져보고 네.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왜 편집이 되냐고요? 왜? 편집이세요? 진짜 날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예전에 저 뭐 액션을 하겠다고 약간 구르기를 배운 게 있어서 진짜 떼굴떼굴 잘 굴렀어요. 낙법하듯이 진짜 떼굴떼굴 세 바퀴를 구르면서 들린 게 뭐냐면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경기장이. 그래서 이건 뭐지? 빨리 일어나는 사양이나 아니면 누워있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조금만 넘어져도 너무 놀라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랬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주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혜진 씨 그때 보고 아 진짜 이 친구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주장들끼리 또 알아보는 그런 게 아이고. 김민경 씨가 상대편으로 와서 몸싸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좀 약간 무섭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김민경 씨가 체격은 훨씬 좋은데 스피드가 느려요. 그래서 스피드로 제끼면 되는데 그건 진짜 된통 부닥쳤어요. 제대로 부딪혔고. 저한테 그 부닥치는 느낌이 몇 번에 한 번은 부딪히지. 거의 그냥 소형 자동차가 와서 부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제가 느낌은 그거였어요. 진짜 붕 날라갔어요. 붕. 근데 여러분들이 저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들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네.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갈 길을 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네, 여러분들과의 충돌이 있을 뿐.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죄송한 결과가 일어날 뿐. 비켰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을 밀어야겠다거나 부딪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린 씨가 갈비뼈에 금이 간 채로 경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왜 금이 갔어요? 2주 격리를 하고 그 이후에 되게 과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그 연습 안 한 게 진짜 컸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선수들 이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 웬 아 벌써 1부가 끝이 났어. 어머 그냥 우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끝났어. 아니 이렇게 아쉽게? 예 이제 2부로 넘어가면 돼. 아 예. 2부에서 봐요. 네 2부에서 봬요. 자 걸투쇼 오늘 특별 초대해서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박선영 에바 아이린 씨와 함께 2부에 문을 엽니다. 예! 저희가 그 올스타전 예고편을 조금 봤는데 내일 9시 방송되는 거죠. 네, 내일 9시죠. 네. 어떻게 뽑은 거죠? 올스타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독님 세 분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한 명씩 뽑았대요.
아, 팀에서 합니다. 아, 그냥 이거 뭐 그 학생들 그거 가위바위보 네, 뽑기 그냥 뽑아갔네요. 네네. 아, 세 분은 들어가신 거죠 올스타전에? 아, 이게. 아, 이거 뭐야? 네. 아니, 저는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예고편에 나오셔. 네, 예고편에 나오시는 네. 분은 나왔고. 이게 이제 본방 사수 하셔야죠. 당연하죠. 내일 9시. 내일 9시. 아, 야, 안 알려주네. 와. 궁금하죠. 궁금해. 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팀인데. 두 팀이에요. 두 팀에 8명씩. 8명씩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6팀에서 무자비로 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같은 팀 두 명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막 찢어간 팀도 있고. 아, 그렇게 되고. 감독이 픽한 대로. 네, 실력을 이렇게 양분화되도록 이렇게 해갖고. 재밌겠다. 결과까지 다 이제 녹화 끝났으니까 벌써. 저는 알고 있죠. 아, 근데 이제 그 다른 팀의 선수가 이제 딱 하는 게 자기 팀을 딱 보는 순간, 오! 왜 우리 팀은 다 초식 동물을 뽑아놨지? 이랬대요. 어? 초식 동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초식 동물이 저 코끼리도 초식이거든요. 코끼리도 초식이니까. 예, 소도 초식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길이가 기린처럼 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지. 네, 궁금하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아하, 이거라. 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 저희도 모르겠어요. 7280님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우리 선영 씨가 읽어주실래요? 7280님. 아, 네. 내 나이 마흔 중반에 축구를 보고 울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네. 국대 경기요? 국대 경기에도 없는 일인데.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표 경기에도 없는 일인데 아들하고 같이 보다가 얼마나 놀림 당했는지 진짜 묘한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 보시면서 울었던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울었는데 와이프한테 뭐라고 잔소리 들었다며. 근데 제 주변에는 이걸 보시고 엄마하고 딸이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슈퍼를 가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딱 만지세요. 요즘 코로나에 누굴 만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딱 엄지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만지는 느낌 아니고 이렇게 꽉 한번 이렇게 하고. 네, 꽉 만져보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엄지척하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 표정은 웃고 있는 표정을 그렇지. 알긴 알겠는데 그렇지. 그만큼 그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의 축구 붐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동네에서 엄마들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서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20명 시즌. 진짜? 와. 그래서 지금 목요일마다 오전에 하고 있어요. 그거 봐, 이게 우리 예전에 그 우리 주부님들이 뭐라고 많이 했어요. 남편들 뭐 이렇게 축구를 하러 다니냐고. 밥 먹으면 축구를 하러 가고 맨날 주말이면 그 좀 자꾸 뭐 나가고 말이야. 집에서 가족들을 안 놀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축구하러 다녔는지. 네. 남자들이 저희는 이해하죠. 이제는 이해돼요. 네, 저희는 이해하죠. 네. 해보면 이해합니다. 해보면 진짜. 진짜. 네. 흘리고. 저는 이제 트렁크 열잖아요. 남자 트렁크예요. 축구공 있지, 축구화 있지, 골프채 있지. 다들 놀래. 아이린 차 맞아? 이렇게 돼요. 그치. 축구화 장비들 가방에. 네, 장비가 네, 운동 장비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네. 아이린 씨가 이거 김선민 씨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네, 운동에 별 관심 없어서 늘 경기 보지 않고 결과만 알고 말았는데요. 골대니는 그녀 보고 난 후 처음 축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너무 재밌어요. 축덕이 되신 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얘를 잘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룰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맞아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니공 내공도 모르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 성장 과정을 쭉 봐와서 이게 더. 네. 그게 더 아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와 저들이 저렇게 변했어? 그치? 거기서 아마 울컥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진짜 이게 뭐라고 진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면은 한 3일 4일은 진짜 눈물이 계속 나요. 진짜 그냥 계속 제가 실수한 거에 반복하게 되고 잠에 일어나서도 축구 생각나고 저는 제 커리어 모델 활동하면서도 10년 동안 커리어에서 운 적 한 번도 없는데 축구로 저를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러너에서 네. 아, 나 오늘 좀 잘못한 것 같아. 그 느낌은 막 후회스럽고 막 눈물 네. 안 나잖아요. 그때. 네,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모델 하면서도 막 지적받고 왜 워킹 그렇게 아니면 왜 이거 일 못 붙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어우 축구는 오 마이 갓.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어. 진심이야. 지금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축구하는 축구 프로 축구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승부에 네네. 대해서. 맞아요. 내일도 당연해요. 경기가 있고 막 그런 있는데. 네. 맞아요. 김태경 씨 거 문자는 이번에는 에바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리님은 배구를 하셨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너무 가녀린 몸이라 운동선수였다는 게 낯설더라고요. 배구를 언제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정도 배구를 했었어요. 야, 그러면 그냥 완전 되게 네. 잘하시겠네. 네, 그래서 배구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대학교 때까지 배구를 하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미대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그림도 잘 그려요? 배구도 완전 선수 정식 선수? 선수 정신이었죠. 정식 선수로 대학까지 거의 했다가 갑자기 미대로 바꿨다고? 아니 원래 이제 미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패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많아, 아쉽더라고요. 제가 센터 이제 그 프런트 그래서 어쩐지 그 아이린 씨가 딱 골키퍼를 한다길래 골키퍼는 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완전 겁이 없더라고요. 겁이 없죠. 배구 선수들은 아니, 얼마나 빨리 날라와요 공이. 맞아요. 이거 일단은 제일 꼴찌 팀이었기 때문에 골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나는 또 올리려고요. 근데 진짜 그 골을 진짜 예를 들어 10개면 예를 들어 2개 먹은 건데 2개만 보이잖아요. 나머지 8개는 안 보이죠. 다 막았는데. 맞아. 그걸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막아. 저 친구 먹어요. 진짜 잘한다.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저기 그 2개가 그 에바 언니와 선영 언니의 골들이었어요. 못 막은 게. 미안합니다. 은근히 골이 잘한 거네. 2개 빼고 다 먹었거든요. 내 거. 언니들 것만 못 막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 축구뿐만 아니라 배구 예능 여자 배구 예능이 하나 만들어지면 너무 와, 좋아요. 완전 최고겠네. 센터는 최고죠. 센터 꼭 해야 선출이죠 선출. 미리 연습해놔야겠다. 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배구도 가능하시고 우리 저 선영 누나 같은 경우도 농구도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농구 더 좋아해요. 이야, 선구자가 농구인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농구를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농구를 못하고 육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게 없으셔. 그래서 국민학교 때 농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국민학교 나오셨군요. 예,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같은 국민학교면서. 딱 우리 국민학교 여기 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농구부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저 농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있잖아 한 네가 160이 넘게 크고 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140이 안 됐어요. 되게 조그맣어요. 너무 작았구나. 조그만데 엄청 빨랐어요. 네, 그래서 달리기도 잘하시고 뭐. 엄청 빨랐는데 너무 작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길거리 농구를 했어요 전혀. 야, 진짜. 아 농구로 또 농구하면 유민상 씨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길거리 농구까지 완전 정통파시네 거의. 그냥. 그래서 농구 때기를 너무 반가웠어요. 와, 네. 아, 조만간에 프로그램이 뭐 아까 보니까 배구니까 뭐 공 때리 찍는 여자들 아니면 여기 드리블하는 여자들, 공때 부수는 여자들 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아유, 그러겠네. 야,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것도. 네. 자, 이제 스튜디오에 그 네. 농구 그러니까 저 아까 농구공 봤어요. 진짜? 중간에 사람들 봉구 딱 보면 그거 알지? 드립을 한번 보이시면 안 돼요? 요 앞에 나가셔갖고 박선영 씨의 드립을 한번. 멋있어. 야 여자분 저렇게 하는 거 나 뭐? 와 뭐? 와. 잘한다. 잘한다. 아유 선수끼리는 동 치는 것만 보면 알거든요. 그렇지 드립을 할 때 이거 한번 스냅 보면. 저거. 야, 민상 씨 저 한번 네. 나가보세요, 민상 씨. 자, 두 분이 함께 지금 와, 이게 볼 잡는 게 다르네. 오, 패스하는 게 달라. 야. 오랜만에 이거. 자, 두 분이 지금 볼을 주고, 그냥 폼이 패스하는 게 이렇게 딱 던지는 게 달라요. 오. 야. 잘한다. 아니, 어떤 운동을 시켜도 다 잘하셔요. 저 드리블은 진짜로 연습 많이 하고 잘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아지듯이 하는 드리블. 그거 쉽지 않은데.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축구를 좀 농구처럼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원래 제가 농구 포지션이 가드거든요. 가드면 볼을 배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도 이제 그런 개념이고 턴도 농구 턴이에요.
축구 터미기보다는. 축구공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아 그러니까 그냥 공이 발에 붙은 것뿐이에요. 네. 아, 공이 발에 붙은 것뿐이에요. 축구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와. 자, 0387님. 축구의 나라 영국에서 온 에바 씨. 네. 예, EPL 팀에 응원하는 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진짜 좀 챔피언 이야기인데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몰랐어. 이거 하기 전까지 네, 몰랐어요, 몰랐구나. 진짜.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아니, 그래서, 고향 팀 이런 거 있지 않아? 영국 어디세요, 도시가? 저는 런던 근처예요. 런던. 그럼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라든가. 맨체스터도 좋은데 뭐 저는 북쪽에 있는 더럼이라는 데서 대학교 나가는데 거기 뉴캐슬 근처예요. 뉴캐슬. 네, 뉴캐슬. 뉴캐슬 팀 있잖아요. 네, 네, 팀 있어요. 근데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 와. 뉴캐슬 유명한 팀인데. 아이리는 축구 좀 요즘 관심 가지고 봐요? 요즘 못 봤는데 그래도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골키퍼들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 돈나룸마 완전 팬데. 왜 돈나룸마? 네. 그게 어디 골키퍼 팀이? 골키퍼. 어디 팀 골키퍼?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네네. 네, 나도 네. 처음 들었는데. 아, 네 이탈리아 쪽에 골키퍼 많이 보고 이제 관심. 저도 축구 하기 전에도 몰랐어요. 룰도 잘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정확히 잘 모르. 솔직히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 아 그러니까 파울이 돼서 이게 저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몰라요. 아 직접. 네. 그래서 맞아요. 직접일 때 간접. 때 놓고 바로 차면 되고 그치. 예를 들어 저희 간접이면 세워진 다음에 차야 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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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룰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렵지. 어려워. 많이 배웠어요. 남자도 헷갈려. 아니, 팀도 몰라요. 네,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네. 아니 근데 가만 보면 집에서까지 축구 그거를 자료를 안 보는 게 대부분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서 연습 축구하지 집에 가면 그 축구 그거 만약에 그거 보지 그러면 축구 선수예요 그냥. 그러면 진짜 축구 선수예요. 4341님.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 정호연 씨가 아이린 씨 모델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축구 같이 하자고 꼬신 적은 없나요? 아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못 마주쳐가지고 그냥 이제 SNS로 연락하고 지내는데 아 오징어 게임 보고 진짜 너무 다시 한번 호연이한테 반해가지고 멋있어 죽겠어요 진짜. 멋있어 죽겠어요. 네. 오징어 게임을 요즘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아, 그 놀이 저희 때는 우리 오징어 게임 되게 했죠. 많이 했잖아요. 많이 운동장에서. 많이 했죠. 네.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왔다리 갔다리부터 해서 뭐 해벽다구도 있었어. 해벽다구 게임들도 몰라요? 모르죠. 애들 요즘에 땅바닥에 그림 그리고 하나요. 아, 이렇게 땅바닥에 그림 그릴 때가 없구나. 예, 네, 그럼 우리 뭐 땅 따먹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안내 운동장 자체가 그렇게 안 생겼고 번호판 다섯 개 이렇게 그리고 돌 던지고 나서 이게 그게 뭐라 그래요? 그 땅 따먹기 아니면 사방 사방치기. 사방치기. 땅 따먹기. 모르겠어요. 저희. 미안합니다. 여기 몰라. 여기 왜 외국인 외국에서 네. 살다 오셨으니까 다 네. 옛날에 다 하던 거 딱지치기부터 해서 우리가 다 하던 거. 예. 이철승 씨 문자는. 네, 박선영 씨 오락실에 있는 슈팅 기계를 차면 시속 100k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발로 차본 적 있나요? 아, 제가 오락실 다닐 때는 이 슈팅 기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차볼 수가 없었고요. 저는 펀치는 차봤어요. 펀치는 차봤어요. 펀치 어떻게 나와요? 펀치 제 기억으로는 1등 먹은 적 있어요? 1등? 1등이었어요. 예! 하나 남자분들 하셔도. 아, 그래서 그 펀치를 치면 얘를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1등이로. 그걸 깨. 그게 깬 게 없더라고요. 제 기록에서 남아 있더라고요. 와. 그럼 동네 1등이야. 동네 펀치 1등이야. 아, 근데 저는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옆에 딱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이나 남자들이 그 동네 안 살겠어요? 여고 앞에 왜 펀치기가 있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와 펀치도 장난 아니구나. 나중에 복싱도 한번 복싱 주먹 쓰는 여자들 해가지고 진짜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아니 진짜 그러다 골 때리겠네요 제가. 주먹으로 골 때리는 여자들 해가지고 와. 자 9931님 직업병 생기는 것처럼 축구하고 나서 생긴 이상한 특징이나 버릇 뭐 그런 게 있나요 하셨네요. 있어요. 저는 뭐. 뉴스에 항상 그 마지막에 스포츠에 축구를 꼭 그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 뒤에 나오죠. 네. 뒤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는 유럽 경기들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그냥 하고 있으면 멈추게 되죠. 네, 멈춰서 예, 멈춰서 뭘 하면서 보면서 이제 골이 나오면 다시 리바운드 해주잖아요. 근데 또 다시 어떻게 골을 넣나. 보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 또 뒤에서 차고 들어갔구나. 뭐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심해지면 축구 네. 경기장에 가야죠. 하죠. 축구 경기장에서는 왜냐면 화면에 안 비춰지는 다른 선수들은 다른 뭐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러 가요. 아,
가고 싶어.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재밌죠, 스포츠.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겠네요. 아, 근데 저도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이제 가족 이렇게 엄마랑 이모랑 골프를 갔는데 옆에서 골프공을 누가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굴러오는데 발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스스로 발이 이렇게 블락킹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치, 발이 나가서 그걸 이제 더 굴러가지 않게 막았어요. 골키퍼가 하다 보니까 골키퍼 직업병. 저는 꿈에 축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제가 발 차고 깨본 적이 있어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슛하고 깬 거예요. 본인 슛하고 남편을 차진 않았나요? 그때? 네? 옆에 있던 남편을 차진 않았나요? 남편이랑 안 찬 지 좀 오래됐어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네요. 고백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더우니까 그런 거지 뭐. 더운데 뭐. 맞아요. 더우면 강아지도 안 붙어져요. 아유, 잘 때는 떨어져 자는 거지. 편하게 자야죠. 네. 네. 그럼. 결혼 안 해도 되겠다. 뭐 별 차이 없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네. 남편 찰까봐 결혼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90님 배성재 캐스터가 큰가요? 유민상 형님이 큰가요? 아유, 갑자기 또 아니 두께만 그 보시면 난 막상막하예요. 빵대글이 나와. 옆에. 아 근데 확실히 더 크세요. 그래서 일단 키도 훨씬 크고 제가 더 크니까 네, 훨씬 더 크세요. 네. 네네. 근데 이 상체 그 두께는 배성재 씨가 와 빵이라고 하죠. 두툼한 정도. 예. 네. 그 두툼 느낌이 좀 어떻게 제가 더 나요? 훨씬 더 건강해 보이세요. 제가 네네. 더 뚱뚱하다 결론이 났네. 아니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으세요. 아 그렇죠. 네네. 이런 씨는 좀 짜리몽땅해 나이비하면. 짜리몽땅하진 않으시지만. 아, 나이비하면 뭐. 상체 위주로 키워갖고 그분이. 예. 자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올까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아이고. 너무 빨리 갔어요. 예,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권수현 씨가 아우 아니 뭐죠? 전 골대니 아직 못 봤는데 오늘 토크가 왜 이렇게 재밌죠? 아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대요. 그러게요. 아니 이분 누구세요? 외국에 오셨나요? 다시 보기 꼭 해주세요. 오늘 저녁이죠 9시. 네. 내일 저녁. 내일 저녁. 아 내일 저녁. 네, 수요일 네. 9시입니다. 수요일 9시. 9시. 예, 골 때리는 그녀들 올스타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권수현 씨는 이래부터 정주행 하시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보시고 내일 자 보세요 올스타전. 딱 너무 재밌죠. 네. 딱 되겠다. 그리고 김경태 씨가 시즌 2에서 골 넣으시거나 슈퍼 세이브 하실 때 세레머니 공약 하나 해주세요. 그래요. 가서 시즌 2를 그쵸? 시즌 2에 가게 되면 뭘 할까요? 세리머니 뭐 어떤 거 하실까요? 우리만의 약속 같은 거. 아 그래요? 그러면 컬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아 좋죠. 컬투쇼 어디 안 들어가? 나왔으니까. 컬투쇼 만세 뭐 이런 거. 네, 제가 그거 할게요 진짜. 컬투쇼 만세. 공약.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복근을 만들어서 벗겠습니다. 와. 제2의 오나니? 복근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약간 네. 컬투쇼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갈아가려고 만들어서 그냥 갈아가는 거. 여기를 딱 했는데 복근 위에다가 컬투쇼라고 써 있지. 그렇죠. 벗었는데 복근에 컬투쇼. 컬투쇼 써 있는 거죠. 아이린 기대돼요, 아이린. 아, 글쎄요. 저는 이게 막을 때 너무 이제 딱 막고 또 가서 막아야 될 생각이 그렇지. 있으니까 뭐 할 시간이 없나? 저번에는 뭐 키스를 하거나 키스. 리본이 승리할 때마다 뭐 리본이 점점 커지겠죠? 리본 검은 리본. 그러면 미키마우스의 리본이 되는 건가요? 미키마우스 리본 되게끔 승리를 하겠습니다. 검은 리본에 흰색으로 컬투쇼라고 적어주세요. 오 괜찮네요. 그럴게요. 괜찮대. 제발 좀 기다리겠습니다. 시즌 2 돼서 협조합니다. 세리머니 기다릴게요. 기자님들 이거 기사. 님들 이거 기사 좀 써주세요. 기사를 써놔야 그 박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이거 기사도 놨는데 안 하실 거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컬투쇼 계속 화이팅. 아우. 네. 아이고. 볼 때리는 그녀들 팬들에게도 한마디씩. 그러니까. 진짜 많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못 보셨던 분들 꼭. 다시 보기 하시고 내일 9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린. 네, 골 때리는 그녀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 성장하는 건 키가 성장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만 커도 돼요. 네. 아, 그럼 좋지 뭐. 더 골. 더 잘 맞기, 더 잘 맞기 위해서. 그럼요. 네. 예. 자 내일 9시, 내일 밤 9시 올스타전 꼭 보십시오. 예, 골 때리는 그녀들 올스타전입니다. 세 분 인사 나누고 저희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